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일을 하러 가고 있을까요? 지금 녹록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멀리 콘테이너를 상차하려고 저 앞에 사람들이 있죠. 뭐 콘테이너 상차 하나 하는데 뭐 어려울 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현장은 가봐야 되죠. 지금 왼쪽에 있는 콘테이너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전봇대 뒤에 있고 또 콘테이너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뭐 하나 있고 또 차가 다니는 외통길이죠. 일단은 비켜줘야 되겠죠. 일단 비켜주고 차를 보낸 다음에 제가 저거를 떠서 지금 이곳으로 들어오면은 화물차가 도로에 있다가 실으면 될 것 같아요. 땅이 빠지는 땅은 아니죠. 이곳은 이제 제가 아주 잘 아는 곳이에요. 빠지는 땅은 아니고 근데 지금 발꽃 곳에 무슨 돌도 많이 있고 그 돌부터 치워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려서 콘테이너 주위를 살펴봅니다. 전선이 다 제거가 됐는지 또 높이 들었을 때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이것저것 살펴봐야 돼요. 일단 저 바위 덩어리 하나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사람의 손으로는 좀 힘이 들겠죠. 지게차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봇대보다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오른쪽에 저 화장실이나 그 뒤에 조그만 펜스 같은 게 있어요. 그것만 없으면은 발꽂은 상태에서 바로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저 화장실이 또 부딪혀서 깨질 수가 있죠. 어쨌든 뭐 저 화장실이 버리는 화장실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조심해야 되죠. 콘테이너 자체도 뭐 깨끗하진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일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꽤 오랫동안 저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노지에 이렇게 방치된 콘테이너들은 바닥이 부식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잘못 들다가 바닥이 들려 올라온다거나 하면은 또 역시 지게차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발을 꽂아보려고 했는데 저 가운데 있는 돌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없어야지 지게차가 깊이 들어가겠죠. 그나저나 뭐 콘테이너 옮기는 건 옮기는 거고 요즘 경유값, 휘발유값 너무 많이 올랐죠? 지게차 요금 1월 달에 7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7만원 올라간 게 기름값이 오르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월 달에 거의 2,000원을 육박하니까 2,000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미치겠어요. 너무 모든 게 올라 버리니까 이거 지게차 요금이 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요. 잘못하면요. 정말 곡소리 난다 그러죠? 서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산불에 뭐 유가 폭등에 그 외에 모든 물가가 올라갔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지금 콘테이너에 보시면은 왼쪽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있죠. 드림지게차 스티커가. 일단 지게차로 오른쪽으로 최대한 지게발로 콘테이너 옮기고 이제 오른쪽 닿는지 안 닿는지를 누구 한 사람을 꼭 봐달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여기서 90도로 확 틀어 나오면 되는데
그놈의 화장실 때문에 또 그렇게 안 되고, 또 높이 들려고 하니까 위에는 또 전기줄이 지나가죠? 그리고 또 도로 오른쪽에는 거대한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일단 옆에 신호수에 의지해서 회전을 조금씩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화장실을 저 사람의 힘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밀어버리죠. 그래서 조금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컨테이너 하주분은 여기 안 계세요. 제가 누구 컨테이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실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실기 전에 화주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 컨테이너주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무작정 실어줬다가 도난 물품일 수도 있어요. 길에 있는 컨테이너 지게차 불러서 그냥 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절도죄는 아니더라도 괜히 골치가 아파지죠. 제가 이제 이거 실으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동네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동네인데 실고 나서 화물차 그 번호판이라든가 그리고 전화번호는 따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주인이 누군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진짜 쉽잖아요. 그냥 길에 있는 것 지게차 불러서 떠서 실어버리고 뭐 전화가 대포폰이고 그러면 못 찾는 거죠. 이런 농로에 뭐 CCTV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중간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도 뭐 나가면서 화물차 번호판 살짝 가리고 나가고 이러면은 찾기 힘들어요. 뭐 이것은 일단 부피가 커서 어떻게든지 찾을지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이름 안써 있는 거 있죠? 실을 때는 모든 걸 메모를 잘 해놔야 돼요. 자, 어렵게 어렵게 이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물차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제 실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길에 놓여진, 노지에 놓여진 이런 컨테이너나 무슨 장비 같은 거 실어줄 때는 그 소유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차 번호와 전화번호는 꼭꼭 메모해 놓으세요. 핸드폰에 있는 거 넘어가면 나중에 지워지고 어느게 어느 전화번호인지 모르죠? 자, 이제 제가 들고 있으면 화물차가 후진을 하겠죠. 자, 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철에 컨테이너 실으러 오라 그러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지게차 빠지는 일이에요. 요즘 땅이 완전히 다 녹아갖고 밭에 잘못 들어가면 무조건 빠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좋은 곳에서 상차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컨테이너 소유주는 인근의 고물상 사장님 소유주로 밝혀졌죠. 그분 전화를 받고 간 거거든요. 물론 전화를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상차 끝났어요. 자, 이렇게 상차 끝나고 다시 사무실을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앞에 보시면 오른쪽에 화장실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고 위에 또 나무가 있어갖고 높이 들지도 못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무사히 안전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모두 다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